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착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2024 증시 대전망 진행의 한수정 장은희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2023년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 출발을 했지만 생각보다 제한적 유동성으로 인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2024년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AI, 그 외 다른 섹터들 중에서 과연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증시 대전망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은 1부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장 리뷰와 함께 주도주 섹터들을 알아볼 텐데요. 2023년 작은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였는지 그 주도주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새해 증시 전망과 함께 역시나 주도주 섹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증권사 전망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0년 투자 인생으로 큰손들의 주식 대부라고 불리는 명동거래 우리 조승재 대표의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올바른 투자 전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장은희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조승재 미래자산관리 대표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굵직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낸 바가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CEO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과 더불어서 주식 성공 노하우를 포함한 총 3가지 저서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집인 만큼 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참여 방법은 문자 받는 사람 샵3989 번으로 팍스탁 세 글자를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명품주 3선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종목이 아니죠. 딱 이 세 가지 종목만 있으면 올 한 해 내내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탁 신년 특집 증시 대전망 출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우리 명동고래 큰손들의 주식대보 조승재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갑진년을 맞이해서 청룡해에는요, 우리 투자자들이 모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 말씀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새해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대만큼이나 수익 내기는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었던 것 같은데요. 급등 테마들이 빠르게 좀 돌아주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수익을 잘 잡으려면 지난해에 대한 복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023년 국내 증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2023년에 증시는 한마디로 제한적인 박스권장이었죠. 연초에 2180에 상당히 그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상반기에 2660까지 상당히 꽤 올랐죠. 한 20%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좀 좋아지겠다 싶어서 증권사에서 이제 하반기 장이 더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이 일치되게 장을 좀 좋게 봤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지수가 많이 빠져버렸죠. 2200까지 다시 지수가 내려왔다가 이제 장 끝났나 이래서 장이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다시 산타랠리가 두 달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있으면서 제한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심한 급등락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요. 상저하고라고 전부 증권사들이 의견이 일치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상고하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저하고라고 본 이유는 실적도 최악이고 경기도 부진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꾸로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만정된 거죠. 그런데 하반기는 왜 빠졌을까요? 금리 인하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이게 늦추어지면서 고금리 스탠스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실됐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제한적인 유동성,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성장 테마주 중심의 순환 장세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3년도에 상반기를 주도했던 주도주 장세의 성격 순환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본다고 하면은요. 네. 첫 번째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2차 전지가 소위 에코프로, 금량 이 두 종목을 필두로 해서 주식들이 거의 뭐 10배짜리들이 몇 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배, 4배짜리는 수두룩하게 쏟아지면서 2차 전지를 안 사면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돌 만큼 극단적인 2차 전지 솔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는 굉장한 시세 나는 종목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제한적 장세, 유동성이 1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SDI라든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제한적 유동성 하에서 움직이는 테마주 장세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22년 말에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바꾸면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은 대단히 무섭게 촉발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그 챗GPT에 꼭 필요한 이런 GPU라고 하는 반도체 이것이 필요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3배 정도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챗GPT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들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런 AI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HBM 같은 이런 신 반도체들이 굉장히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SK하이닉스가 1년 내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연관해서 AI 반도체 연관해서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또 이온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배씩 오르는 그런 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초부터 이제 챗GPT 이것이 굉장히 돌풍을 불어일으키면서 퍼지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순수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으로서 솔트룩스라든가 코난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여섯배 이상 오르는 굉장히 강한 장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만 사실 이것은요 순수 인공지능은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있는 그런 AI가 없을까. 이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것이 루닛이라든가 JLK 같은 이런 의료 AI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익은 별로 나오지 않고 적자가 나옵니다만은 매출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5배,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삼성이 대규모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이 레인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또 이것이 연말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IPO를 통해서도 주가가 오르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킨 한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사실은 종목으로 보면 오르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잘해야만이 수익을 내는 그러한 좀 까다로운 장세였죠. 네. 그래서 프로는 돈을 벌고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전망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한 해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시장 정리를 해보니까요. 증시도 상고하 저의 모습을 보였고 또 상반기에는 주도주,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고 또 하반기에는 여러 섹터들이 돌아가주면서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들만 수익을 내는 한 해였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2024년 에는 우리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프로만 내주는 수익을 함께 잡으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대가 되고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전략들 챙겨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특집 방송이니만큼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큰 손들의 주식 대부 명동골의 조승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인 만큼 더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참여 방법은 받는 사람의 샵 3989 번호로 탁스탁 세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명품주 3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종목이 아니죠. 딱 이 세 가지 종목만 있으면 올 한 해 내내 수익률을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 후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올해는 또 어떻게 증시 전망하고 계신지 명동골의 조승재 대표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닥 신년 특집 증시 대전망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이제 2024년 전망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2024년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보다는 좀 더 투자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지금 출발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증시 코스피 3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바라는 것이 네. 과연 3000포인트 한번 돌파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 3000포인트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관점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그런 그 판단을 갖다 해야만이 정확하게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측 확률을 100%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확률을 얼마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의견을 이런 쪽에서는 접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방법론이 첫 번째가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월가에서 이미 200년 이상 월가에서 오랫동안 검증을 해봤더니 이 방법이 지수를 예측하는 데는 참 정확도가 높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 주식 격언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많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또 예측하는 미래하고는 항상 의견이 정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일치되면 왜 반대로 갈까 하면은 지금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은 이미 만일에 앞으로의 미래 증시가 좋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당연히 사갖고 있겠죠. 네. 우리 앵커님조차 사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앞으로 네. 좋다면은요. 그럼 다 사갖고 있으니까 그 다 사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세력이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웬만한 악재만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증권사 전망이랑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던 이유가 이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의견이 일치되면은 네. 이미 수급 구조상 이 매수 세력과 보유 세력과 결국은 팔려고 하는 세력 보유 세력과 또 새로 살려고 하는 세력이 팽팽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네. 증권 시장인데요. 아. 그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수급 구조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 구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에 의해서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고액 투자자들이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냐 원래. 그러면은 지수가 2600에서 2800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좁은 200포인트 협대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오르겠지만 크게 못 오른다. 그다음에 크게 빠지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개인 큰손 세력들의 어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의 사고방식은 지금 2200까지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 것은 많이 올라봤자 2800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한적 반등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 이걸 위해서 의견일치 반대매매법은 조금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큰 손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손이요? 예. 대한민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손 세력.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기관의 뭐 국민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아니고요. 네. 국민연금도 보면 많이 사도 주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많이 팔아도 뭘까요? 주가가 거꾸로 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지수는 지수하고는 상관없죠. 개별 종목은 좀 많이 사면 네네.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손 세력이 현재 한국 시점에서 외국인 선물 옵션 파생 세력이에요. 아. 이 세력이 현물 세력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규모도 크고 전략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첨단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하고 그다음에 이 세력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 중에서 가장 바보처럼 호구가 돼갖고 돈을 갖다가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그 호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개인 선물 옵션 파생 세력이에요. 제 얘기인가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은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세력과의 포지션 싸움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개인들은 주가 상승할 때 돈을 버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인 세력들은 지금 하락 쪽의 수익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립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이제 선물 옵션의 파생 포지션은요 길게 보는 전망은 아니에요. 네. 이건 한 분기 정도. 왜냐하면 선물 옵션 같은 게 3분기마다 이렇게 거래가 되죠. 분기마다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는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어떠냐 했을 때 주가는 하락하는 쪽으로 걸어야 된다.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인과 개인의 파생 포지션. 요거 그래프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짝 보시죠. 정반대의 좋겠는데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그래프 보시죠. 네. 정반대죠. 네. 자, 이 외국인 세력과 개인 세력이 정반대면은요, 답은 90%의 확률로 외국인 세력의 방향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올해 증시도 좀 하락 쪽으로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하락 쪽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분기별 정도로 이제 시안이 자꾸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3월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네. 3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3월까지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수는 하락한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기 변수입니다. 이 경기 변수는요, 수출, 금리, 환율 이런 거 보는 건데,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수출이 회복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금리도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이제 환율 안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가요. 세워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나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도 왜 1분기에 주가가 빠지냐 하면은 바로 이런 수급 구조상의 문제하고 선물 옵션 세력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고,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악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은 홍해 안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거,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원래 전체적으로 계속 장이 안 좋을까 했을 때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장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기 가면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과 대선,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죠. 돈을 풀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이다. 주가의 조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의 선반영도가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80%가 주가 반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은 상반기가 쫙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4개월 동안 쭉 빠졌다가 다시 연말에 두 달 랠리가 나왔어요. 반짝.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어떠냐 하면은 한 3월까지 한 석 달 정도는 한국 주식은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4월 정도부터는, 3월 중순이나 4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원래 한 9월까지 요 한 6달 정도 하락이 한 두 배 정도인 6달 정도는 총선 대선의 영향과, 그 다음에 경기의 회복과, 네, 금리가 늦어도 제가 봤을 때는 5월달은 확실히 내릴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것은 연착륙이 되면서 좋은 상황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주가 반영이 꼭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한 5, 6개월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네, 그것이 반영돼서 경기가 좋으면 연말에 가서는 다시 일시적인 조정이 좀 있을 거다. 원래도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장인데, 네, 박스권의 폭이, 등락폭이 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강남의 큰 손을 필두로 해서 이 개인 세력들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다. 네. 또 주가는 별로 안 빠지고 위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밑으로도 한번 푹 깨지고, 네,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으면서, 2800을 전부 다 최고점으로 다 일시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요. 의견일치되는 것은 깨진다 그랬죠. 네. 2800못 가고 택도 없이 2600 상토로 해서 주가가 박살이 나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2800을 돌파해서 한 3000 정도 가서 그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시장. 저는 한 3000포인트 정도 가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도 클 것이고, 변동성도 크고, 네, 상반기 때 이제 1, 2, 3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투자 구간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2, 3분기 때에는 그래도 증시가 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반대 의견 일치 매매법에 따라서 3000포인트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크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 또 시장에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잖아요. 네, 외부적인 요소, 네, 체크해 봐야 되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의 게임이에요. 볼 수 있는 변수를 분석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증시의 리서치 센터도 엉뚱한 예측, 틀린 예측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면 지금 정부의 우호적인 증시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도 지금 50억까지 이제 상향했죠. 심지어는 이걸 완전히 폐지해버렸다고 지금 공약하고 있습니다. 폐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투세도 지금 폐지하겠다 그러죠. 이런 것들까지 폐지한다면은 한국의 증시의 수급 구조와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3000포인트 제가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 것은 그중에 또 중요한 변수 하나가 증시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생태계로 바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전쟁이 종결될 것 같아요. 네. 전쟁이. 자,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여름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총알 막 떨어지고 대포탄 떨어지는데도 이제 별로 이제 미국에서 적극 지원 안 하고 유럽도 별로 지원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뭐 아주 독하게 전쟁하고 싶어도 이제 물자가 딸리죠. 거기에다가 이제 푸틴도 이제 사실은 종전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전쟁 안 했으면 이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모두가 바라면 결국은 휴전과 종전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이것도 아마 1분기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3월 말이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독하게 나오지만 미국도 자꾸 팔솜에 잡으면서 말리고 있잖아요. 네. 말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그 250만 되는 팔레스타인 다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3월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원래 3월에서 6월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기 된다 그러면요, 저는 유가는 폭락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우디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5달러에서 유가가 지금 7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럼 감산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석유의 최대 절대 강자인 사우디가 감산을 했는데도 유가가 135에서 7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미국의 세일 가스들은 지금 원가를 64달러까지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70달러 이상에서는 미국의 세일 오일들도 전부 다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일에서 석유가 많이 쏟아지죠. 그럼 사우디는 감산했는데도 70달러인데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 같은 거 지금 개발해야 돼요. 네. 돈 무지하게 퍼부어야 되거든요. 돈을 무지하게 퍼부어야 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유가 뭐 감산하고 이랬는데도 이상하게 말이야 돈이 안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유가를 내려서 덤핑을 치더라도 왕창 팔아 감산을 안 하고 증산해야죠. 그럼 유가가 내려가면 사실 증시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물가 안정에 굉장히 그렇죠. 좋죠. 네. 그래서 생각도 못했던 유가 폭락이 있을 그렇겠네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세일 오일 때문에 자기들이 석유 값을 비싸게 못 받거든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자기하고 경쟁자를 죽이고 싶어요. 소위 치킨 게임이 유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6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모두가 지금 절대로 유가는 80달러 유지할 거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정반대가 네. 또 일어납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세상의 어떤 대응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 장세에서는 분명히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1분기에는 악재들이 뒤집혀서 앞으로 장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많고 걱정하는 시선, 비관적 시선이 많죠. 이거 비관적 시선이 극단적인 상태에 도달해서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부터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도주 섹터를 아무리 살펴보겠죠. 네. 지금 들어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만 한다면 뭐 이제 전쟁 종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뭐 총선에 그다음에 또 미국엔 대선까지 남아 있어서 이대로라면 뭐 3천 포인트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갑니다. 네, 네. 증시가 이렇게 잘 가더라도 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힘을 내주지 못한다면 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지 2023년부터 그게 가장 좀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자, 우선 증권사에서 보는 주도주 섹터 원래 네. 뭐가 갈 거냐 하는 네. 부분 보면은요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잠깐 의견이 일치하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게요. 첫 번째가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하면은 반도체가 계속 그 앞으로 원래 1년 내내 증시에서 주도주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부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럼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 가운데서 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안 되는 쪽이 있을 거다. 반도체가. 네.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도 아무 주식이나 사 갖고 있으면 돈 버는 장은 작년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원래는 그렇군요. 반도체도 되는 섹터와 안 되는 섹터가 구분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등락도 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와 조선을 좋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는 왜 좋게 보냐 하면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표도 굉장히 낮고 하니까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다음에 또 조선이 뭐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러면서 조선 수주가 너무 좋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와 조선은 못 오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으면은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워낙 증권사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반도체도 등락으로 오고 갈 것이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네. 자동차는 우선 전기차의 전환에 어떤 그 진통기 있습니다. 자동차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이제 내연기관으로 있다가 전기차로 가는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소위 내연기관차는 영업이익률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로 갈지를 알쏭달쏭하게 하는데 신투자는 결국 전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적은 우리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적보다는 올해 연말에 갔을 때 실적은 나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대세의 주도주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선은요. 수주는 많이 하고 있어요. 수주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임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임금이. 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이래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등락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아지진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도 그다지 높은 수익률 내기가 주도적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모든 헬스케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네.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별적 기업만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대부분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 회사들은 잘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헬스케어까지 우리가 2024년에 다 새롭게 좀 기대를 걸었었던 증권사 전망에 따라서 좀 많이 들어봤었던 테마이기도 한데 섹터이기도 한데 여기에 또 약간은 변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찾아가야 되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4년 우리가 좀 수익을 꼭 챙겨가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승재 대표님이 또 주식 큰 손들의 대부라고 불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증권사 전망 말고 조승재 대표님의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면은 의견대로는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2024년에는 결국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통찰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지금까지 한국이 안 했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게 뭐 과연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뭔가 진짜 좋아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우주 항공 분야는 뭐 사람들의 생각이요. 과연 뭐 한국이 뭐 우주 항공에서 뭐 성공하겠어? 그럼 성공한다 한들 이게 뭐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 미래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2024년을 감아보면요. 우주 항공 섹터에서 굉장한 부가가치와 고속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변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산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우주 항공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투자를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천재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죠.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원래 완전히 흑자로 완전히 전환한 해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주 항공에 관련되는 위성에 관련되는 이런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공격을 하고 중국도 위협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제 방산을 또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개척을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킬체인의 가장 핵심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우리 가로눕게 대포를 아무리 잡아도 되지도 않고요. 결국 하늘에서 위성을 통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것을 눈으로 관찰해서 쏘는자마자 바로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격을 할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목숨을 걸고 우주항공 분야에 지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러면 새로운 부서가 나오면서 국가적인 과제로 그걸 밀어주겠다 그러면 그 분야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정책이 미는 것. 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반도체는 너무 많이 알아요. 맞아요. 모두가 이제 많이 알아요. 알죠. 네. 모두가 알면 먹을 떡이 적어요. 그렇네요.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떡이 얼마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분야는 먹을 떡이 아직 많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주 항공청도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스페이스X가 이제 흑자전환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지금 우주항공에 관련되는 부품, 위성 부품 같은 회사들 중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에다 납품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화에어로라든가 한화시스템 같은 데서 세트릭아이를 또 인수하고 해갖고 이쪽을 적극 한화그룹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거기 연관된 종목들도 잘 봐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테마가 될 거다. 근데 이것이 주가가 제대로 튀는 것이 5월달 항공청 설립이기 때문에요. 3, 4월부터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볼 필요가 있고. 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반 제약바이오 말고 첨단 제약바이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기업들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또 근데 뭐 임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약간은 뭐 실패 위험성도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은요, 그런 과거와 같은 이런 신약 개발, 합성 신약 개발 이런 데는요, 돈도 한 10조 들어가야 됐고, 네. 그다음에 시간도 10년 걸려야 됐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돈도 이제 많이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소위 이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AGI라고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인간처럼 똑같이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24시간 풀 가동해요. 네. 그러니까 AI의 속도는 무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원래부터 급속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전부 다 활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약간 이제 꼰대나 로털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는 그걸 활용 안 하죠. 활용 안 하는 것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그런 첨단 바이오 이런 쪽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옛날에 10년 걸렸던 임상이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AI 기술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전공학을 이용한 거 또 유전자 과일을 이용한 거 이런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고도로 발달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는 거 소위 예를 들어서 유전자 과일이나 또 유전공학의 어떤 이런 것을 인공지능으로 빨리 처리해서 그걸 활용하는 기업 소위 모더나도 그런 거죠. mRNA 그거 해갖고 유전자 조각을 잘해서 완전히 대박이 터졌잖아요. 한국도 대박의 원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꼭 그걸 해갖고 떼돈을 벌어야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첨단 기술을 상당히 진척했던 성과가 나오면 주가는 미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고성장 주도주는요. 네.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첨단 쪽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혁신을 일으키는 제약바이오를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맛이 갔다 생각하면서 전부 다 안 쳐다보잖아요. 2차 전지가 갈까요, 올해? 2차 전지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2차 전지는 언제 가느냐면 모두가 안 간다 그러면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까지 2차 전지 간다가 한 20%, 안 간다가 30, 80%쯤 되면서 아직 간다가 좀 남아 있어요. 네, 조금. 네. 요 간다는 사람만 딱 이제 간다를 포기해 버리면요. 이거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자동차는요. 2035년도 되면 유럽은 다 이제 전기차로 100% 전환하기로 했고요. 미국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2차 전지 쪽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기술에서. 네.
그리고 미국이 그 시장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시장을. 그러니까 되는데 또 보다 결정적인 게 수치가 중요한데요. 2차 전지는 이미 천조를 계약을 체결해 놨어요. 천조. 천조라는 것은 수주를 받아놓은 건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천조 받아놓은 산업 없어요. 엄청난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왜 안 가느냐? 지금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 7개월 동안에 주가가 얼마 올라간다면 5배짜리, 10배짜리가 수십 개가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수급구조상 많이 알려지고 했으니까 이제 개미들이나 이 수급구조상 이제 괴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다 털리고 나면 주가는 다시 튀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는 전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언제쯤 사라질까? 아마 3월이면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월이면 왜 사라지느냐 하면은 시장도 첫 번째 안 좋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3월 가서 금리 인하가 3월 정도 결정되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금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미국이 말이죠. 네네. 안 하게 되면은 실망을 되게 할 것 같고 그 금리를 하든 안 하든 금리 인하를 한다, 늦춘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하에서 2차 전지는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좋아지면서 예탁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정도면 되고 3월이면은 1분기의 실적까지도 좀 나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추정치가 네. 나오는데 1분기까지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최악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을 때가 바로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부터는 실적 좋아집니다. 리튬도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내려왔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반도체인데 AI 반도체는 이제 지금까지 시세가 좀 많이 났고 시세 반영이 많이 된 것들은 주가가 좀 못 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의 AI 반도체, 소위 지금 이제 그쪽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죠. 네. 이제 이때까지 AI는 서버 기준으로 AI가 반도체가 이제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필두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라스. 네. 이 스마트 글라스가 굉장히 앞으로 히트가 칠 것 같아요. 그리고 XR 같은 거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경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막 폭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요. 삼성도 지금 인공지능 폰 만들잖아요. 그렇죠. 가우스 폰. 그럼 애플도 AI 폰을 또 내놓거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이런 모바일 혁명, 디바이스 기기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에 합치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타 그 위에 한두 가지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신규 IPO도 조금 주목해봐야 되고 리벨리온이라든가 이런 주식 종목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24년에는 상속집 폐지나 감면 같은 거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상속세 감면되면 대한민국의 주가의 전반적인 코리아 레벨 다운이 레벨 업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될 거냐 안 거냐 지금 불확실하죠. 네. 자, 이 부분을 잘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승재 대표님을 모시고 2024년 새해 전략 그리고 주도주 섹터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특집 방송 준비가 되어 있죠. 22일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다음 주 방송도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